예,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장짜리 자료 보시게 되면 이 건축 절차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신청이란 말과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대지 소유권과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영향평가라는 게 있으며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건축허가권자입니다. 허가 받아야 되는 것과 신고하고 하는 것, 그리고 허가 등의 제한, 취소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이후 사용 승인에 있어서는 허가권자 사용 승인하고 내진 능력을 공개하며 정기 점검하고 철거 멸실한다라는 것을 각각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이 건축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봐 나가십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도급, 수급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셨는데 그 도급을 보통 시행자라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이 설계도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건축사로부터 설계도면을 작성받을 수 있는데 그 건축사 설계도면 작성하게 되면 보통 1제곱미터당 10만원 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 규모에 해당되게 되면 대충 11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설계 비용만 1000만원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초고층 건축물은 건물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 땅 건축하고자 하는 땅이 지반이 튼튼하면 상관없지만 지반이 연약하다고 하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1호대를 만들게 되었을 때 송파일대에는 싱크홀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통과한 때만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허가권자가.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법령에 적합한 때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해주는 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인데 우리는 행정청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고 지방은 광역과 기초로 나뉘죠.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를 말하고 광역은 시도를 말하는 것으로 바뀌십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받을 대상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와 대수선이 건축허가 대상인데 이 건축 대수선 시에는 건축사에 의한 설계 비용과 공사 도중에 설계 도면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고자 감리사를 따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건축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이 건축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할 수 있는 범위 구분에 관한 내용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하게 되면 사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익이 공익과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 중에 우선하는 것은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엊그제 평당 1000만 원 주고 땅을 구입했는데 도로로 강제 수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 보상받는다? 반값.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공익을 위해서 내 재산은 희생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 최소한대 원칙에 따라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원칙에 따라 월등한 이익이 인정되는 때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허가 등의 제한과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에 관한 규정을 각각 다루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게 되며 그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게 되는데 허가 내준 자가 사용 승인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용 승인 이후부터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 관리라 하고 그 유지 관리 기간 중에도 건축물이 안전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점검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철거 신고, 멸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저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는 바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 보관하고 있는 곳이 시군구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부터 멸실될 때까지의 관할 관청은 시군구청장만 나오는 것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이쪽의 내용입니다. 교재 순서에 따라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십니다. 우선 사전 결정이라는 말 찾으셨죠?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 여기 사전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보통 5년에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28회 때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32회 정도의 시험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나는 32회까지 공부를 한다?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해나가실 게 민법과 학교론에 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작년에 민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좀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 열심히 해놓으시면 민법 점수가 8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냥 75점만. 그냥 75점만. 그리고 공법, 2차 쪽은, 2차 쪽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 혼자만 욕먹는 게 아니라 공시법 선생님도, 세법 선생님도 학교에 욕먹었거든요. 그래서 28회, 27회 때는 항상 2차 중에서는 저만 욕먹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지가 생겨가지고 뿌듯했던 그런 해입니다. 중개사법 교수님은 절대 욕 안 먹으십니다. 우리를 합격의 지름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업만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80시장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혹 특강하게 되었을 때 그 특강마저 들으시면 90점 넘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출석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잘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고 공법은 공법 양이 중개사법 양만 됐어도 저도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전 결정과 관련된 내용 잠깐 확인하십니다. 1번 필요 없으시고 2번입니다. 사전 결정 대상으로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가로 해놓습니다.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해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사전 결정은 정식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집니다. 허가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입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종시에 입지 가장 좋은 상권이나 입지가 가장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 또는 상가는 계속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지가 어디겠습니까? 앞으로 지하철 개통될 곳. 두 개 안건이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안건 중에 하나가 정부총합청사 관통하는 노선이라고 하면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는 그냥 우리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이겠습니까? 공무원 위한 도시이겠습니까? 공무원 위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중심 도시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수도라는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두 그게 맞춰져서 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로나 뭔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쪽 위주로 형성될 거다 생각하시고 그와 관련되어 입지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 땅에 뭔가 세운다고 하면 세울이 땅지자이거든요. 작대기를 세우겠습니까?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건물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세우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유락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지 주거지역에는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주거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나이트클럽을 만들겠다고 하면 허가 받을 일 없죠. 대신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나 또는 설계 비용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어떤 건물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사전 결정 신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사전 결정 신청은 정식 건축 허가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란다? 사전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행정청에서는 뭔가 답변을 해줍니다. 답변 안 해주면 데모하러 가셔야 되죠. 데모하러 가셔야 되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4번 보시게 되면 사전 결정 효력 얘만 시험에 나옵니다. 반가로 1번 보시게 되면 사전 결정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허가나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본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본다란 말을 민법에서는 사실적인 측면과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으로 각각 구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법적 측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도 파악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란 말과 타당성이란 말 들어본 적? 예,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간주 또는 추정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연락 두절이었을 때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종 선고는 법원 판사가 하는데 그 법원 판사는 원칙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제3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 드린 것은 지금 전 대법원장께서도 재판받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거 빼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 주게 되면 그때는 간주. 실종 선고 전 상태라고 하면 추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개연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간주 또는 추정이 되게 됩니다. 반면 법적 관계와 관련되어서는 미성년자랄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사적 관계에 있어서 행위 능력은 성년과 동등한 것으로 본다. 그걸 의제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공법 측면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히 우리는 민법에서 사례 열심히 공부하시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사전 결정에 대해서만 신청하고 그 사전 결정 결과 일정한 통지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했던 것은 사전 결정 신청 하나인데 저 통지 받음으로써 다른 네 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게 되면 1번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이 네 가지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 네 가지에는 건축 허가는 있다 없다. 건축 허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 점용 허가이지 도로 점용 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의제란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네 가지 법률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원래 따로 신청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전 결정서만 날라오게 되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뭐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농지나 또는 산지에 해당되게 된다고 하면 이곳에 사전 결정을 신청해 보시면 사전 결정 신청해 보시게 되면 통지서 날라오게 되면 이제 이 농지와 산지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농지일 때 산지일 때 보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면 그 가치는 몇 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대신 선거 직전에는 민심을 좀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외우는 쪽으로 하십니다. 다만 이 네 가지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는 따로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허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의지되는 것이지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또는 도로 점용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넣으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하여며 2년부터 신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사전결정통지 받았다면 몇 년? 2년 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죠. 건축허가는 의제되는 것이다. 의제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28회 때는 양가로 2번 이거 가지고 시험에 냈었거든요. 만약 올해 또는 내년에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양가로 1번 의제 가지고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이쪽은 뻔합니다. 뻔한데 불구하고 안 하니까 잘 안 나옵니다. 그 정도면 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 나중에 정리하시고 제가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게 될 겁니다. 44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 차셨죠. 1번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인데 내용 보시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는 건축물부터 대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 군,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차셨죠. 다만 다음에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추천 없습니다. 건축하려면 건축 동그라미 없습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 허가 받아야 된다. 다만 공장 창고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제외한다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 적개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찾으셨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확 파악해 주십니다. 교재 순서에 따라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허가권자에게 허가받고 할 수 있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와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기억나시죠? 리모델링의 본질은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개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도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저 용도 변경은 공사 중입니까? 유지 관리, 사용 중입니까? 유지 관리, 사용 중에 이루어지는 일로서 이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받거나 신고하는 것이지 건축물 건축 대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시, 군, 구청장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 적용할 수 있는 조건 충족해야 되죠. 그런 예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소에 관한 문제로서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세종시도 포함됩니다. 세종시도 정상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포함되게 됩니다. 어디가 똑같기 때문에? 특관과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곳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시군 구청장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청장은 도로,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저러한 기반설은 특광 시군이 만드는 것이지 특광 시군이 만드는 것이지 구청장은 만들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저 21층은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하는 우리 시험범위 아닌 다른 법을 공부해야만 21층에 관한 개념을 파악하기 때문에 얘는 건너뛰시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우리 국민택 규모는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국민주택 규모라 표현하고 이러한 국민택에는 계단, 복도, 주차장 등의 공용 부분의 면적이 25제곱미터가 가미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택은 보통 11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110제곱미터가 1000세대 정도가 되게 되면 그 규모가 11만 제곱미터이거든요. 연면적 11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저 1000세대가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많은 전기, 수도, 도로, 시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서울특별시나 대전광역시, 우리 세종시에서 만들고자 한다면 구청장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그냥 세종시장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겠지만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은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없고 특광이 건축허가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충청남도 천안 아니 공주시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누가 건축허가권자이다? 공주시장이. 대신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충남도지사의 승인 받은 때만 건축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권자가 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아닌 특광시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게 되는데 공주에 이러한 전기, 수도, 도로 등의 각종 기반설은 누가 만들 수 있다? 도지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잘하시다가 공주시장이 만들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이 만들어지고 한 15년, 20년 지나 대수선할 수 있죠. 대수선할 때는 누가 허가권자이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구청장이. 그래서 제1호절도 만들게 되었을 때 건축허가권자는 서울시장이고 제1호절도를 만약 대손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송파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이 일자리 창출과 관계되어 있는 공장 설마 공장이 21층짜리는 없겠죠. 그리고 창고라고 하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랄지라도 이때 건축허가권자는 특광이 건축허가권자에서 배제된다고 하면 특광은 예외적 건축허가권자이죠.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뭘로 돌아야 된다? 원칙으로.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말을 공부하셨지만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때는 일반법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인 특광의 건축 허가권자 아니라고 하면 저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것으로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규모에 관계없이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 SK에서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디에 만든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종시는 아니죠. 삼성이 평택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삼성보다 후발업체인 SK가 평택 이남으로 내려왔다가는 우수한 직원들을 뽑을 수 없다고 해서 평택 위쪽으로 잡아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 평택이 경기도 가장 남쪽이거든요. 그 바로 위가 용인. 그런데 그 용인이 서울 바로 옆에 구리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제2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으시고 그 인터체인지가
용인의 처인구라고 하는 곳에 원삼면이 있거든요. 원삼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 원삼 인터체인지 주변에다가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확정된 거 아닙니다. 대신 그곳을 위치 삼았던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제2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 세종시에서 아마 첫 번째 인터체인지가 여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신 이런 정보 있다고 하면 우리 평택에 고덕 신도시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삼성에서 120조 투자한다 해서 하나의 신도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곳에서는 10년에 걸쳐 일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 바로 다들 그게 들고 돈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10년에 걸쳐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공사 참여하는 인부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분들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주거공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원룸. 원룸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만드는 게 또 무엇이었습니까? 오피스텔. 지금 식당으로 가실 생각 아니시죠? 식당으로 가실. 그러면 이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으로 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게 아마 올해쯤 정도 끝나시고 나서 걔들이 공사 착수를 한다고 하면 올해 잘 좀 나시고 나서 어떻게든 주변에 돈이 있는 사람 모으시고 그리고 분양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진출하시는 게 가깝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열심히 공부만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만약 저 용인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건축하게 되면 누가 건축 허가권자이다? 용인시장. 용인시는 용인시장. 다만 용인시장이 건축 허가 내주고자 한다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경기도지사. 예,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결론 내린가 봅니다. 워낙 간단합니다. 허가권자는 계급선을 낮추게 되면 특광, 시군,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이고 이러한 건축허가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는 없습니다. 만약 국토를 건축허가권자로 설명하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다만 이 도지사는 건축허가권자는 분명 아닌데 자기 관할 구역에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는 한다? 사전 승인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공장은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 아니었죠. 이 공장을 용인시에 만들게 되면 경기도의사의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특광의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공장 창고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의사도 승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사 승인 없이 용인시장이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조금 이따 나오는 것 한 번 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건축 허가 받을 대상은 건축에 대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이라는 것 기억나시고 용도 변경은 건축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용도 변경은 건축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거나 신고해서 용도 변경하는 것이지 건축 대수선 아니죠. 그것만 잡아주십니다. 건축 대수선의 허가에 있어서는 특광 시군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두 개가 있고 이런 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일괄 처리상 우리가 읽어보라고 작게 만들었겠습니까? 보지 말라고 작게 해놨겠습니까? 보지 말라고. 한 장 응시입니다. 양과 3번 보시게 되면 건축허가의 사전 승인입니다. 도지사가 사전 승인권자라는 개념만 아신다면 앞으로 볼 일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시장 본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 밑에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기억입니다.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찾으셨죠? 그리고 가로 보시면
공장 창고 제외한다. 그러면 연면적 이런 가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로. 가로 속에 공장 창고 붙여놓으시고 한 줄 밑에 제외한다. 그러면 이 공장 창고를 용인시에 만들게 되면 경기도지사의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요즘 이걸 시험해냅니다. 그래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만들 때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면 틀립니다. 공장 창고 용도의 경우는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도 아니었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도 아닙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건축 허가 요건과 매도 청구 찾으셨죠? 28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작년에 건너뛰었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허가권자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허가권자 별표 해놓으시고 그리고 2번 건축 허가 요건과 매도 청구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분위기가 요것만 보면 오늘 끝내야 될 상황 같은데. 건축 허가 신청 시에 가출 요건으로서 설계 도서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 양가를 1번 찾으셨죠. 건축 허가 받은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단서 보시게 되면 소유권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동그라 1번 찾으셨죠.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가로 해놓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가로 해놓습니다. 이런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 목적으로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분양부터 공동택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건축 허가 신청 시 가출 요건으로서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유권은 땅에 대한 등기상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 사용권은 우리가 앞으로 건물 건축하게 되면 총 공사 비용이 만약 1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10억 다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억 정도를 들고 공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3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만약 10%라고 하면 그때 3천만 원 이익 얻을 수 있는데 만약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을 통해 10% 이익 얻는다고 하면 그때는 1억이거든요. 그러면 저 1억 내가 실제로 3억 투자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10% 이익이 아니라 이때는 3분의 1, 33%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1억 놓고 6개월 만에 1억 벌 수 있다면 어느 건 회수할 수 있다면 그리고 1년 만에 1억 더 본전 뽑을 수 있다고 하면 그때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사기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동해안 보물선 사건도 사기치 이런 건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땅을 거래하겠다고 해서 매도, 매수인이 각각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매도인과 계약 체결하게 되었을 때 계약금 10% 걸고 중도금 걸게 되면 더 이상 계약 무산시킬 수 없죠. 그런데 저 중도금을 유능한 중개업자 만나게 되면 한 20%나 30%에 약정하고 중도금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아파트 분양 받고자 한다고 하면 대출 받는 경우 있죠. 내가 분양 받고자 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대출 받아 해결하겠다고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의 받았다고 하면 그게 사용권을 확보한 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매매업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냥 제가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히 실무적인 이야기는 그 실무적이 하는 게 좀 낫긴 나은데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아, 전 시간 없습니다. 보내드려야지 점심 드시지 않겠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용권만 확보하더라도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빌라가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 저 30%에서 40%의 중도금까지만 지급하고 건축 허가 받고 사용권 확보해서 건축 허가 받고 빌라를 만들게 되면 땅 파기 시작한 때부터 한 3개월이면 공사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에 대해서는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주기로 했는데 분양 대영업자 끼고 이걸 분양하게 되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팔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분양 대금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나머지 잔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제때 잔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 회복을 주장하게 되고 분양 받으신 빌라 소유자들은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하는 때는 오직 뭐만? 사용권 안 되고 오직 뭐만?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라지면 분양 목적의 한 3층짜리, 4층짜리 상가 만들었다 생각해 주십시오. 얘나. 아, 4층짜리 빌라 만드나. 4층짜리 상가 만드나. 똑같이 사기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항상 유혹은 많았지만 계속 꿋꿋하게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돈하고 좀 친하지 못한다 봅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분양 목적의 상가 만드는 분들이 사기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건축허가 받으려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해야 된다. 이거 들어가면 바로 틀린 질문입니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게 있습니다. 이번 보시게 되면 건축주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 80% 이상의 동의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 그래서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 건축물부터 가로 해놓으시고 한 줄 밑에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기역, 니엇, 디귿, 리을에 대해서는 천천히 보시는데 우리 니은 보시게 디귿 보시게 되면 건축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의 그 밖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찾으셨죠. 작년에 용산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일요일날 푹싹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요일이어서 다행이지 그 집이 유명한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용산 쪽에서는 지어진 지 40년 넘는 건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건물은 좀 노화된 건물로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쉽게 붕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물 일권주의 적용 대상이라면 상관없는데 고분소유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법 다 공부 안 하셨죠?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집합건물법을 민사특별법에서 공부하시게 되면 저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 방법은 구분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의결권, 저 의결권은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얻게 되면 재건축 결정할 수 있고요. 이 재건축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반대하는 5분의 1, 20%이죠. 그 20%의 지분에 대해 이제 재건축 결정되었으니까 지금까지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제 마음 바꿔서 동참해보라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협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두 달 동안 아무런 답변 없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의사로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동참하게 되면
이제 함께 재건축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계속 반대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매도 청구 대상인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각종 공익사업하게 되면 그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엇을 인정해 줍니까? 수용 사용권. 그러면 이 공공의 경우에만 토지 수용권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민간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편의 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100% 동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100%. 아무리 대통령이 훌륭하고 잘하시더라도 보니까 80 얼마 넘지 못하시던데요. 아, 초창기에 87%인가 6%까지 지지율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괜한 이야기 들었나 보면 그거 말고 하여튼 100% 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반대하는 20%, 반대하는 10%, 반대하는 5%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무엇이다? 매도 청구입니다. 저 매도 청구는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명도 소송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판 절차에 대해 팔기시라는 분의 땅이나 물건을 판결에 따라 강제로 원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시키는 재판을 명도 청구라 표현하게 명도 소송이라 표현합니다. 명도 소송이라 표현합니다. 그 명도 소송을 공포에서는 원한다? 매도 청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집합금융법의 내용인데 우리 공법은 집합금융법인 사법과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아, 사법하고 공법은 같다, 다르다. 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금융법에서는 재건축 결정하게 되면 2개월 이내, 2개월 이상 사전의 협의 절차 거치로 되어 있지만 공포에서는 3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능기시면 양가로 3번 찾으셨죠? 양가로 3번 찾으셨죠? 매도 청구 찾았습니까? 오늘 이것만 보고 끝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 강한데 다음 주에 길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양가로 3번 오시게 되면 매도 청구 찾았습니다. 위 양가로 1의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공유자 총수의 80% 이상의 동의 없고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 허가 받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 받은 가로해놓습니다. 건축 허가 받은 가로해놓습니다. 건축 허가 전 상태입니까? 후 상태입니까? 후 상태일 때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을 때 80% 80%를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구분 소유자 총수 중에 80% 그러면 10명 있다고 하면 2명은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분이 100평 지분이라고 하면 80%는 동의했지만 20%를 반대한다고 하면 그 반대하는 2명의 20%에 대해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몇 월 이상? 3개월 이상. 집합건축법의 사전 협의 기간은 몇 개월? 우리 민법도 보실 거 아닌가요? 민법에서는 몇 월? 2개월이 나중에 보실 겁니다. 민법에서는 2개월이고 건축법에서는 몇 개월? 3개월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집합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법입니다. 저 건축법에서 구조안전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원래 대지 소유권, 사용권 100% 확보해야 되는데 이때만큼은 얼마? 100%가 아니라 80% 이상 소유자의 80% 이상 그리고 전체 지분의 80% 이상의 동의 얻게 되면 100% 아닌데 불구하고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저 건축 허가 받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반대했던 분들 이제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 참여해보라 그렇게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저 건축 허가 받은 날에 우체국을 방문해서 내용 증명과 관련된 서류 세 통 만드시는 거거든요. 내용 증명은 중개사법에서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세 통 만들어서 우체국 쪽에 하나 주고 내가 하나 가지고 하나 발송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해관계인이 10명이라면 12통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 가지고 우체국자 하나 주고 상대방 10명 주고 이런 건 하면 아닙니다. 나중에 하실 일이 또 생기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시더라도 사업하시게 되면 아마 하실 텐데 저 3개월 보내고 3개월 기다렸는데 아무런 답변 없다면 협의가 성립했다? 불성립했다? 불성립. 동참하겠다 이야기하면 협의 성립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재건축하시면 되고요. 만약 반대한다고 하면 이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팔기 싫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그 집은 사들이는 것을 매도 청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가격 이야기 나오면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되게 됩니다. 아닌 게 몇 군데 있는데 그 몇 군데는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시가로 뭐 한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건축법상 매도 청구는 사전 협의 기간이 몇 개월이다? 3개월. 민법에서는 2개월. 그거 구분하시면 오늘 많이 챙긴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오늘도 힘드셨죠? 근데 이게 건축법은 한 세 분만 들고 나면 여기에서 일곱 문제 중에 여섯 문제 이상 다 맞추십니다. 도는 게 힘들지 한번 괜찮으시거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